가수 폴킴의 유튜브 채널이 소속사에게 빼앗겨 폴킴의 팬덤이 전 소속사를 향한 강한 아쉬움을 분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폴킴은 슈퍼스타 K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 매 시즌 참가했으나 방송으로는 나오지 못하다가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3를 통해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름을 알렸고 2014년 싱글 앨범 커피 한잔 할래요? 라는 곡으로 데뷔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지난 2일 폴킴의 소속사 뉴런 뮤직이 폴킴과의 전속 계약이 오랜 시간 신중한 논의 끝에 2023년 2월 종료되었다라고 밝혔죠. 이로써 2015년부터 뉴런 뮤직과 함께 다양한 음악적 성과를 이뤄온 폴킴은 지난달 23일 발매한 싱글 하루에 하나씩을 끝으로 뉴런 뮤직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일 폴킴의 팬들은 전 소속사 뉴런 뮤직을 향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킴의 개인 유튜브로 활용되어 오던 채널이 뉴런 뮤직 계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 측은 뉴런 뮤직과 폴킴의 계약 종료에 따라 해당 채널은 뉴런 뮤직 공식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라고도 공지했죠. 당초 뉴런뮤직은 구독자 6천여 명이 있는 공식 계정이 있었지만 폴킴의 계약 종료와 함께 폴킴의 채널 계정을 소속사 공식 계정으로 바꿔버린 상태입니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46만 명 이상이죠. 이에 팬들은 해당 채널은 다 폴킴 노래 좋아서 구독한 사람들인데 이 채널을 소속사 공식 채널로 바꾸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폴킴 계정을 뉴런으로 삼켜버렸다. 폴킴 때문에 구독했는데 당황스럽다. 턱형 같은 소속사네 이거.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사에서 관리하던 계정이라면 계약 종료와 함께 계정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문제될 건 없다. 팬들이 아쉬울 수는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닐 듯. 이라는 등의 상반된 반응도 보였는데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폴킴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